안녕하세요. 컴싸고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엣지 시작 화면에서 컨텐츠와 빠른 연결을 숨기거나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70회차에서 알려드렸던 시작 페이지 변경은 엣지를 실행했을 때 특정 웹사이트가 열리게 하는 것으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는 다른 겁니다. 엣지를 실행했을 때 이 부분이 빠른 연결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컨텐츠입니다. 자, 빠른 연결부터 숨겨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빠른 연결이 숨겨집니다. 다시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빠른 연결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측에 있는 톱니 모양을 클릭하고 나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하고 끄기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빠른 연결이란 글씨까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연결에 추가되어 있는 사이트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아이콘 위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점 3개가 나타나는데 얘를 클릭하고 나서 제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컴사부가 두 개 있으니까 얘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커서를 올려놓고 점 세 개를 클릭하고 제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이콘을 일일이 지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측 상단에서 점 세 개를 클릭한 후에 설정을 클릭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검색창에서 지우기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제 이 부분에서 지울 항목 선택을 클릭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시간을 클릭한 후에 모든 시간을 선택하시고 나서 이 검색 기록을 삭제해 주시면 되는 건데, 나머지도 다 지우고 싶으신 분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빠른 연결만 지우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들은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빠른 검색만 지워볼게요. 이제 지금 지우기를 클릭해 줄 겁니다. 엣지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볼게요. 제가 검색했던 빠른 연결은 다 지워졌는데 여기 다른 아이콘들이 남아있죠? 이건 엣지 브라우저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얘는 수동으로 지워주셔야 돼요. 얘를 다 지우고 나면 이 부분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실제 해볼게요. 클릭하고 제거. 엣지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볼게요. 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제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아까 그 빠른 연결이 또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엣지를 종료할 때마다 자동으로 지워지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점 3개를 클릭하고 나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제 검색창에서 지우기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해 줄 거예요. 검색 기록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엣지 브라우저를 닫을 때마다 검색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빠른 연결이 남아 있지 않게 돼요. 자, 실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을 들어가고 네이버도 들어가고요. 국민은행, 구글 이렇게 사이트를 여러 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새로운 탭을 열어보면 방금 제가 방문했던 사이트가 빠른 연결에 추가되어 있죠. 자, 그런데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게 되면 빠른 연결이 모두 삭제돼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를 숨겨보겠습니다. 톱니를 클릭하고 나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주고요. 여기 컨텐츠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콘텐츠 끄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래쪽에 있던 콘텐츠가 숨겨지게 되고요. 빠른 연결도 자동으로 숨겨지게 됩니다.